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6권, 5쪽에서 15쪽까지 문학 시간입니다.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사.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혹시 뭐야? 받았어요? 어? 아니 그러면 저도 김지사 씨도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아유 요거 짜잔. 그래. 아 저도 여기 받았는데. 오늘 저기 3단계 수요일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 이게 무슨 편지지? 글쎄. 혹시 연애 편지 아니에요? 아이. 나한테 그럼 왜 보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자 읽어드릴게요. 네. 하늘은 바다.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구름은 조각배. 바람이 사공되어 노를 젓는 따위 따위 따위. 아 이게 뭔 내용일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을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궁금해지겠네. 빨리 모시죠. 네네. 네. 우리 학습자분들도 모셔볼게요. 나와 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공부는 마음에서부터. 박양춘 학습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황교인 학습자. 예쁜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하는 정윤희 선생님. 자, 우리 학습자분들 모셨는데 네. 오늘 저 이말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말은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부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너무 네요. 이 얘기를 저희가 듣고 네.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니 그리고 저 아까 그 편지가 요거 뭐예요? 받으셨어요. 아니,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배움의 나무 6권에 나오는 문학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시 한 편 미리 보내드렸어요. 아, 시를. 여러분 두 눈을 꼭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시를 감상해보세요. 바람은 살랑살랑, 햇볕은 반짝반짝, 하늘은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구름은 조각배, 바람이 사공되어 노를 젓는다. 파란 바다를 닮은 하늘과 그 하늘을 조각배처럼 떠다니는 구름이 상상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문학의 꿈을 꺼내드려볼까 합니다.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같은 말을 더 재밌게 표현하고, 비유하는 말,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게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문학소녀, 문학소녀가 되어볼까요? 기수야, 뭐 하고 있어? 자연과 사랑에 대해 또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바람은 살랑살랑. 새들은 푸드덕푸드덕. 아, 하늘은 바다같이 깊고 사랑은 바람같이 도톱구나. 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기수야, 넌 어쩜 사람 마음에 이렇게 설레게 하니? 자연을 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니? 그래, 정말 이런 자연 속에 너랑 단둘이 있으니까 더 아름답다. 기수야, 나 오늘 어때? 나 오늘 조금 아름다워. 나 좀 신경 썼는데. 사실 널 보며 생각하던 시가 있었어. 진짜? 넌 나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넌 나만의 영원한 뮤즈. 어떤 시야? 나 좀 듣고 싶어. 들려줄까? 응. 자, 들어봐. 호박꽃 같은 너의 얼굴. 호박꽃? 쭈글쭈글 밭고랑 같은 너의 주름.
밭고랑? 쭉쭉 뻗은 시원한 평양냉면 같은 너의 머릿결.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찌쏜. 아, 야, 야 장난하냐? 장난해? 뭐야? 야 무슨 호박고 야 호박고선 꽃이라고 해서 뭐 밭고랑 같은 야 그리고 평양냉 야 평양냉면은 젓가락으로 만 잡아도 뚝뚝 끊기잖아. 내 머리가 얼마나 탄력 있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 그 할머니 보면서 생각한 건데. 어? 할머니. 야. 야 무슨 할머니가 나랑 이렇게 닮았냐? 할머니 어? 보고 싶어. 할머니? 야 너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면서 너의 할머니를 생각했던 거야? 할머니 닮았어. 야 나 지금 나 이제 16살이거든? 한번 웃어봐 이렇게. 똑같다. 어때? 야 할머니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아 기분 나빠. 아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소년의 할머니를 닮은 소녀의 그 마음 좀 안타깝다. 아유 그래도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하셨대요. 예, 닮아도 할머니를 닮냐고. 아, 아유, 진짜. 공부하죠,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소년이 참 그 표현력 하나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문학소년처럼 아름다운 표현 써서 멋진 글 한 편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잘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먼저 배우실 내용은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네. 지난 2단계에서 많이 배웠던 건데 일단 꽁트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살랑살랑 푸드덕 푸드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문학소녀 기수가 바람이 부는 모양을 살랑살랑 그리고 새가 날 때 들리는 날개지 소리를 푸드덕 푸드덕이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기 그 꽁이 그렇게 좀 푸드덕푸드덕 날아갔죠. 푸드덕푸드덕은 솔직히 좀 이렇게 몸집이 조금 있어야 돼. 그렇죠. 황교임 우리 학사들에서는 뭐가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예, 그 어떤 걸 표현할 때 살랑살랑이라고 느껴지세요? 바람이 불면은 살랑살랑 너무 시원하고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좋지요. 그렇죠. 네, 우리 황교임 우리 학사께서는 젊었을 때 미인이셔서 그냥 걸어만 다니셔도 남자들은 다 꼬리를 살랑살랑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군인이었는데 그냥 저 한번 보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한번 보고 네 지금은 그러셨구나. 나이가 먹어서 이만큼 늙고 일만 해서 이제 만큼 늙었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뻤어요. 아 예 지금도 이쁘십니다. 예. 정말 보세요. 아니 지금 저기 푸드덕푸드덕과 살랑살랑 두 단어 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그냥 네. 무궁무진하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모양이나 소리 흉내내는 말을 넣으면 표현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소리를 흉내내는 말부터 좀 배워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네. 잘 들으시고 소리 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흉내 한번 내주시면 오. 돼요. 네. 소리 준비됐나요? 들려주세요. 방구 소리. 쌌네. 방구 소리가 시원하게 나네요. 이게 방구 소리예요? 배고픈 소리인가? 맞아요. 배고픈 소리. 예상 꼬르륵 꼬르륵.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소리. 꼬르륵 꼬르륵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꼬르륵 꼬르륵.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배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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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네, 맞아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외우거나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리를 잘 듣고 상상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꼬르륵 꼬르륵이 꼭 배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배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꼬르륵 꼬르륵이라고 딱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는 부글부글도 될 수 있고 맞아요. 보글보글도 될 수 있고 꾸르륵꾸르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예. 표현하기 나름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냇물이 흐른다. 시냇물이 흐른다. 근데 시냇물이 그냥 흐르면 뭔가 좀 밋밋하지 않아요? 밋밋해.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소리를 나타내는 말, 흉내내는 말을 네. 하나,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씩? 시냇물이? 네. 시냇물이 졸졸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 꽤 커요. 졸졸졸 흐른다. 자, 그리고 우리 박양추님은 또
어떻게 들려요, 소리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시냇물이? 어떻게? 시냇물이 옛날에, 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시냇물이 흐를 때 그 네. 소리를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겨울가에 같은 데 가면은 물이 잘잘잘잘잘 흐르고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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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느낌이 달라져. 훨씬 다르죠. 아. 훨씬 다르죠. 이번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한번 배워볼까요? 따라 읽을게요.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죠. 네. 근데 또 뭔가 영 아쉬워. 아쉬워. 맞아. 살랑살랑 분다. 오, 맞아요. 살랑살랑 분다. 자,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왠지 바람이 예쁘고 곱게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 분다. 자,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분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네. 바람이 부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으면 네. 더 재밌고 네.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죠. 네네.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네. 네. 개구리가 뛴다. 개구리가 뛴다. 뛴다. 자, 개구리가 어떻게 뛰는지 모양을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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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팔딱 팔딱 뛰죠. 팔짝 팔짝. 어, 그러면은 팔짝 팔짝. 왜 저기 팔짝 팔짝 뛰는 거는 조금 큰 개구리 같아. 네. 아주 요만한 청개구리는 어떻게 뛸까요? 팔짝 팔짝 뛸 것 같아. 조금 조그마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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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 팔짝 그죠. 팔짝 팔짝. 맞아요. 팔딱 팔딱은 뭔가 좀 크게 움직이는 모양이고 홀짝홀짝은 조그맣게 뛰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한글은 뛰는 모양, 뭐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이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익혀두시면 글을 재밌고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구리가 뛴다. 이거보다 개구리가 팔딱팔딱 뛴다. 그러니까 훨씬 재밌고 좋네요. 네, 팔딱팔딱 뛰는 게 좋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구리가 팔딱팔딱 뛴다. 개구리가 팔딱팔딱 뛴다. 잘했어요. 이야, 재밌다. 선생님, 네. 아, 모든 사물들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좀 더 생생하게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알려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시작해볼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갑자기? 뭔 음악을?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와, 나 얼떨결에 따라는 부렸는데 이게 저기 선생님 두 분 다 알고 계신 노래세요? 네, 알죠. 아니 어쩜 이렇게 이쁘게 부르세요? 아, 선주, 선주. 아, 선주들 키우신다. 네, 선주들한테 배웠죠.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갑자기 우리 노래 왜 부른 거예요? 아, 네. 제가 방금 부른 노래에 우리가 공부할 표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사 좀 볼까요?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예쁘기도 하지요. 오.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예쁘단 소리죠. 그렇죠. 빛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내 얼굴이 그냥 저 예뻐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사과가 빨그니까 꽃질을 하니까 예쁜 사과. 사과는 실은 거라고 예쁘잖아요. 빨갛고 예쁘죠. 사과 이렇게 보고서는 네. 아우 정말 못생겨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참 예쁘다. 결국 예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김지선 씨 얼굴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과일에 한번 비유해 주세요. 저는 어떤 과일을 닮았을까요? 과일을
김지선 씨는 네. 참외처럼 놀장 아니 아주 얇간 자르저렁하니 너무 예뻐요. 자르저렁. 참외처럼. 네. 자르저렁하니. 자르저렁이 어떤 표현이? 선생님. 자르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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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자르저렁 하면서도 자르저렁하니 그래서 약간 그 참외처럼 노란색으로 황갈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너무 예뻐요. 내 황갈기가 아니 아니 노란색이 아니 얼굴이 너무 동그랗고 예쁘니까 예뻐요. 표현이에요. 자르저렁하다. 변기순 씨는 네. 얼굴이 좀 자르저럼 해가지고 과일에 비하면은 뭐 바나나 잠깐만. 바나나. 바나나처럼 자르저럼. 야, 내 얼굴이 바나나처럼 생긴 이런 사람들이 바나나 안 바나나. 네. 이거요. 네, 바나는 거지. 네, 네. 바나나가 약간 좀 자르저럼 하잖아요. 자르저럼. 네. 아, 네.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을 섞어서 얘기하면 재밌기도 하고 네. 생생하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네. 또 하나 더 배워볼까요? 네. 이것도 음악 주세요. 어?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아, 이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죠. 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줄 수 있고 잡았나. 박규희 박사님 노래 노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마. 야, 노래를 또 이렇게 학습하면서 또 부르니까 좋네요. 네, 여기도 표현이 있는데요. 아, 있어요? 대신 우리 사과 같은 내 얼굴에는 뭐뭐 같은이라는 형식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대신 남자는 배, 네. 여자는 항구라고 표현했어요. 네. 네. 사람이 배나 항구가 될 순 없죠. 네. 그렇죠. 이것도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배가 항구. 지금 남자는 배라고 표현을 했고 여자는 항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남자들을 늑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자는 이제 여우라 그러고 예, 토끼 같은 자식, 토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표현을 혹시 그 남편분을 이제 넣으셔가지고 네. 우리 남편은 뭐, 나는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남자는 한량, 여자는 일꾼. 야, 남자는 한량, 여자는 일꾼.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아니, 우리 남편은 그랬어요. 정말이지. 네, 예전에는 진짜 이랬어요. 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네. 자제분들은 남편, 그 아들 자제분들 있죠? 아, 우리 진짜 자제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여자가 안 살죠. 우리 예. 나 같은 사람이 다 살았죠. 시대가 바뀌었지요. 네, 바뀌어서 나는 불쌍하지요. 우리는 노래를 바꿉시다. 남자는 한량, 여자는 일꾼.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오늘 공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받아쓰기보다는 우리가 시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표현,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또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좀 배워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분이 시인이 한번 돼봐서 백일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 그러면 평가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시를? 네. 시 써보셨어요? 시를 제가 언제 썼어요? 일만 했는데요. 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해요, 안 해요.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예. 예. 하실 수 있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주제를 한번 선생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아. 아,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그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네. 뭐 할 때가 제일 기쁘셨어요? 일만 하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 공부하는데 갈 수 있냐?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한자 하다 보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눈을 뜨는 것 같았어요. 야,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네.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냥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쓰시면 이게 시예요. 채점 기준 알려드릴게요. 네.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들어갔으면 40점. 네. 그리고 비유하거나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들어가시는 것도 40점. 그리고 창의력 점수 20점 더해서 100점으로 채점하겠습니다. 네. 내 나이 72 둘의 친구
따라. 공부? 공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기공체조. 그러니까 그럼 기공체조를 제목으로 하고 지은이를 적으셔야 돼요. 그럼 기공체조 제목을 적으세요. 일단. 지은이, 박, 양춘. 처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 예전에 무릎이 어떻게 아프셨다고요? 무릎이 시끈시끈. 시끈시끈. 그냥 적으세요. 무릎이. 예. 시끈. 여기 밑에다가 손목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손목이. 손목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손목이, 손목도 쉬고 아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욱신욱신. 아, 욱신욱신. 욱신욱신. 무릎이 시끈시끈, 손목도 욱신욱신. 손목도 욱신욱신. 아니, 아니, 우리가 아까 살랑살랑 무슨 반짝반짝 느린, 보글보글처럼 느린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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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처럼 비읍이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머니? 알아요. 공부. 자, 저희가 시를 한번 써봤는데요. 시는 확실히 백일장처럼 어딜 가야 돼. 자유롭게 써야 돼. 맞아, 맞아. 예, 그 잣나무가 다 우거진 이곳에서 딱 하니까 네. 기운이 너무 좋으시죠?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공기도 시원하고 공기 좋고 네. 너무 공기도 맑고 좋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시가 저절로 나와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장편 단편의 시를 쓰셨어요. 아, 실패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박양춘 학습자께서는 제목이 뭡니까? 기공체조입니다. 이야.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저 어떤 우리 기수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인 우리 박양춘 선생님 모시고 한번 직접 박양춘 선생님이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기공체조. 지은이. 이름은 박양춘.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해서 시큰시큰. 네. 손목도 욱신욱신. 기공체조 하고 나니 나비처럼 훨훨 날 것 같네. 이야, 음절을 맞췄습니다. 음절을 뒤를 4음절로 맞췄어요. 네. 이야, 이거 진짜로 무슨 저 랩 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무릎이 시큰시큰 손목도 욱신욱신 기공체조 하고 나니 나비처럼 훨훨 날 것 같네. 예. 예. 자, 우리 이번에는 황규임 학습자님의 시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내 인생의 햇볕 같은 공부. 황규임. 내 나이 72에 친구 따라 공부하러 간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 공부하니 세상이 밝고 신봉사가 눈을 확 뜨는 기분이다. 야. 느린 거북이처럼 공부하지만 깡퉁깡퉁 뛰는 토끼보다 오래오래 공부해서 사회 봉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자, 그렇다면은 네. 아까 선생님께서 제시를 하셨잖아요. 네.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 빗대어 표현하는 말. 네, 빗대어 표현하는 말. 네. 저희 뭐 혹시라도 이렇게 저 고쳐주실 만한 거 있나요? 네, 지금 잠깐 보니까 네. 세상이 밝고의 세상은 네.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네, 네. 그 세자는 바깥 애자가 아니라 안을 대자. 예예예예예. 틀렸습니다. 저 제도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표현하시는 그 예. 네. 그대로를. 예예. 예. 근데 사실 맞춤법을 바르게 쓰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글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제목에서 내 인생의 햇빛 같은 공부에서 비유하는 표현 나왔고요. 비유 표현.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깡충깡충 뛰는 모양 나타내서 나왔죠. 그리고 오래오래 공부해서 사회봉사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창의력 점수를 드려서 모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자, 그러면 100점. 우리 박양춘 학습자도 좀 봐주십시오. 왜냐면 맞춤법도 너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그냥. 네. 무릎이 시큰시큰 손목도 욱신욱신. 네, 기공체조를 하고 나니 나비처럼 훨훨 날 것 같네. 아, 네. 좋은 표현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공체조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 모두 100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배워봤습니다. 같은 바람이지만 살랑살랑 분다라고 말할 때 더 생생하고 예쁜 얼굴도 사과같이 예쁘다라고 말할 때 더 재미있어졌죠. 오늘 배운 다양한 표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활용해 보세요. 찌개가 보글보글, 사과같은 손주 얼굴, 남편은 하늘, 나는 구름. 이렇게 멋진 표현들을 사용해서 짧은 시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글 공부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공부하기 좋은 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쉽다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재밌었어요. 어. 시 재밌었어요? 네, 시도 재밌고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입이 풀리고 몸이 풀렸는데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어떡합니까? 아유,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초대해 주세요. 또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기 좋은 날 외치면서 마치면서 네. 우리 저 기공체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자,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 자, 기공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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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체조. 선생님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 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내가 옛날에 못 배웠던 게 그게 너무 한이 됐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도 그거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못 배운 사람이 저 배운 사람한테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 한이 지금도 막혔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공부까지 1학년, 2학년까지라도 좀 배웠으면 그 생각뿐입니다, 이제는. 황기님 화이팅!